요새 친구들이 약간 진지함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생긴 신조어들 중에 중2병, 그죠? 막 그런 말로 남들 뭐라고 막 놀려본 적 있죠. 중2병 또 뭐 있어, 그런 비슷한 말들 있잖아요. 또 뭐 좀 뭐라고? 진지병, 진지충, 뭐 충 많이 붙이더라고. 아 그리고 뭐 설명충, 뭐 각 잡고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고 하면 뭐 설명충이다. 또는 조금 진지하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십선비, 그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 십선비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내 진심인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말 안 해야지. 아 그리고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지. 또는 뭐 약간 덜 진지하게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를 굉장히 밋밋하게 깎아 나가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보기에. 왜냐하면 그때 깎여 나가는 것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별로다라고 느끼는 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될 점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 멋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소중한 것들은 후자예요. 그것을 흔히들 찌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멋지지 않은 모습. 그런 것들은 사실 뭔가가 과잉되어 있기에 남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받는 건데 남들보다 과잉이 되어 있다는 건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 면은 내가 아직 모르는 내 재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어떤 막 사람이 있어요. 막 매력이라고 하면 0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쓰는 곡은 정말 죽여요. 막 남자인데 그 어떤 여자보다 막 여자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근데 막 그 사람이 멋있게 살아오진 않았겠죠, 평소에. 쟤는 뭐 남자 같은 매력은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살았겠지만 그 사람의 그런 면은 그런 어떤 여성적인 감수성이라는 그 사람의 재능이었던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20대에는 찌질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객관적으로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감정, 내 감정들을 포함해서 그때 보이는 내 장점이 진짜 장점이고 그때 보이는 내 단점이 진짜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다림질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결코 늦지가 않아요. 그런데 20대부터 그거를 너무 다림질을 해놓기 시작하면 그냥 보급형, 기성품 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냥 되게 적당하게 무난한 사람이고 사람 좋아.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일까? 그거는 아닐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20대 때 여러분 또래 사이에서 멋있어 보이려는 무언가에 갇혀서 지금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떤 재료들을 털어내고 있거나 거세해버리고 있는 그런 행동을 결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